안녕하세요. 새해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이 또 우리 민수기 방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민수기 17장입니다. 이 17장은 지난번에 했던 16장과 계속 이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민수기 16장을 잠깐 또 요약을 다시 한번 좀 해보면은 그이 고라의 반역,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고라 혼자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레위 지파였던 고라와 르우벤 지파였던 그 다단과 아비람, 그온이 사람들의 반역, 그 다음에 또 250명의 반역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라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고라의 반역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고라의 반역은 우리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은 하늘에서 루스벨이 하늘에서 반역했던 것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 정도로 이 이스라엘 40년 생활에 굉장한 그 어떤 영향을 끼쳤던 반역임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 이들의 반역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제 교만함, 야망 이런 것들이었고 그 교만함이 바로 루스벨의 정신이죠. 그리고 그 사제직 제사장직에 대한 이 반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반역을 할 때에 여기 보면은 그 먼저 이 고라 이쪽 사람들이 죽고 그 다음에 250인들이 죽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은 분명히 세우셨고 이 모든 제도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려고 하셨지만은 이제 이렇게 불상사가 있게 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래도 이들이 그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250명은 나중에 또 이렇게 죽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시간 순서가 약간 있고 이 향로 같은 것도 갖고 와서 그 다음 날까지 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이게 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시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 250명은 앞에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의 그 반역에 이 동정하면서 그들이 완전히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또 이제 죽게 되는 일이 있게 되고 그런데 지금 이 17장을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이제 남은 백성들이 전체적인 그 반역에 가담은 하지 않지만 아직 마음속 깊은 곳에는 완전히 이 모든 것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연병, 전염병이 끝나고 난 직후에 그 계속되는 일로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정말 이 제사장직들을 이 아론과 모세 이쪽에 주셨던 것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시면서 이들을 그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이제 17장에서 봐야 됩니다. 여기 17장 그 10절 끝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저는 여기에서 이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 말씀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내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좀 보시고, 요 내용들이 그대로 요한계시록 가면은 나팔재앙, 일곱 나팔재앙, 일곱 대접재앙 이렇게 나오는데, 그 모든 재앙들이 있게 되는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의 그 음성을 듣는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16장의 요것과 더불어서 이제 17장에 같이 이어진다고 했는데요. 그 지팡이 하나씩을 다 갖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열두 지파를 그 종족 제일 대표들에게 족장에게 그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지팡이가 그 6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 족장들이 각각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열둘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여기서 그 이스라엘이 이제 열두 지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말할 때는 그 레위 지파를 좀 빼고 얘기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보면 분명히 레위 지파인 아론, 레위 지파에서는 아론의 지팡이에다가 그 이름을 쓰고 다 했으니까 이 레위 지파가 포함된 걸로 볼수 있죠. 자, 그러면은 어떤 생각 좀 드시나요? 조금 깊게 생각을 해보시는 분이라면은 그러면은 열두 지파가 아니라 열세 지파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면은 보통 주석들을 다 여기에서는 아마 그 열세 지파가 되는 이유가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예, 그 야곱의 손자지만은 아들로 다 양자로 삼아서 그 지파로 넣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 에브라임 므낫세를 하나로 해서 요셉 지파로 이렇게 통합시키지 않았을까? 그래서 열두 지파로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런 정도의 이해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확증을 해주시는데 그 또한 여기 이제 지팡이 할때 보통 지팡이 하니까 어떤 생각들을 하시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야말로 이제 어르신들이 힘들게 그 보조되는 그 지팡이 그래서 긴 지팡이들을 생각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지팡이가 여기 그 증거기 앞에 나중에 이게 싹이 난 후에 갖다 놨을 때 그큰 지팡이가 어떻게 거기에 들어갔겠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기에서 이 지팡이는 제가 이제 사진을 좀 올려놨지만 이 지팡이 자체는요. 그각 지파의 대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공식적인 그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통치의 지팡이에요. 그래서 예를 보면은 옛날 왕들이나 뭐 이렇게 할 때, 저 권위의 상징으로 갖고 있는 그 지팡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긴 그런 지팡이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창세기 38장 18절에 보면은 그 유다가 다말과의 관계가 있을 때 약조물로 주고가는 그 지팡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거랑 똑같은 지팡이고, 그다음에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은 모세의 지팡이 이거 다 같은 지팡이고, 시편 110편 2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홀이라고 우리 성경은 권능의 홀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지팡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홀이라는 것 자체가 그 권위를 나타내고 하는 것 설명을 좀 드렸던 것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지팡이는 이제 나이 들어서 뭐 이렇게 짚고 다니기 한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통치를 하기 위한 하나의 권위의 표로서 갖고 있는 지팡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른데 당연히 지팡이니까 이제 다 말랐겠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어디다 갖다 놓는가 하면은 증거의 그 장막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7절 보니까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이제 다 열두 지파에서 하나씩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증거의 장막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그럼 이거 지금 어디다 둔 것일까요? 지성소에 들어와서 그 법궤 있는 데다가 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꼭좀 생각을 하실 것은 이제 이 모세는 지성소에 자유롭게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이 열두 지팡이도 그 앞에 갖다 놨어요.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어떻겠습니까? 움도 돋았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아멘. 네, 여기 살구 열매가 자 꽃도 피었고 그 진짜 마른 막대기였는데 어떻겠어요? 그 식물이 성장하는 그 과정을 지금 다 거친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죽은 막대기에서 이런 모든 새로운 생명이 있게 되어서 열매까지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모세가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자, 자기 거는 다 가져가면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죠. 아론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각자 다른 사람들과 열한 지파의 그 지팡이들은 이제 족장들이 다 찾아갔고요.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자, 아론의 지팡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도로 그 증거궤 앞에 갖다 놓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증거궤 앞에 제가 그림을 두 가지로 올려놨어요. 법궤 앞에 있는 그림과 또그 안에 있는 그림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올려놨는데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안에 놓여져 있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림을 그려놨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것을 지금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제 더 이상 원망을 하지 않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표징이 되게 하셨다. 여기 표징이라고 하는 말그 16장 그 38절에 보면은 그 향로를 250명의 그 대표자들이 갖고 있었던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편처를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표라고 해놓고 지금 17장 10절에 보는 때는 표징이라고 이렇게 한국말은 되어 있는데요. 원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오트라고 하는 건데 우리 사인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표시도 되고 표징, 징조도 되고 어떤 표적이 되는 것인데 결국 이 반역에 대한 더 이상 반역을 하지 않도록 경계도 하시면서 이 지금 지팡이 자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11절에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예. 그래서 그 지팡이를 법궤에
앞에 갖다 놓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요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반역함으로 불평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믿지 못하고 하는 그러한 정말 슬픈 악한 이런 역사를 좀 경계하고 또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세 가지가 같이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이 법궤는 그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 있어요? 그야말로 십계명이 들어 있는 거잖아요. 두 돌비. 그래서 그두 돌비하고 만나하고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있게 되는데 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만나는 왜 있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인도하시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만나도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신뢰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의 표징으로 만나를 주셨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이제 금항아리에 이렇게 담았고 그다음에 법궤는 아래 돌비는 어떻게 된 거죠? 이제 만나 사건은 출애굽기 16장이고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와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 반포하시는 거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말씀으로 그 법을 반포를 하시고 이제 그거를 돌에 새겨 주시려고 모세를 불렀었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이들이 또 하나님께 반역하고 우상을 섬겼잖아요. 금송아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돌비는 하나 제일 첫 번의 돌비는요.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셨었어요. 돌비 자체도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셨고 거기에 글씨를 쓴 것도 당연히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깨뜨리고 그 다음에 돌은 누구 보고 준비하라 그랬냐면은 모세 보고 준비하라 그래서 모세가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손가락으로 써주셨어요. 자, 그래서 그 돌비도 만나 아까 설명하면서까지 안 했네. 만나도 결국은 그 상징이 누구예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상징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 돌비도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돌비 깨어졌죠? 그거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이 율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이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돌비도 우리 예수님 나타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아론의 쌍난지팡이 이게 지금 이게 또 반역 사건 가운데서 이 일이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론의 쌍난지팡이도 우리 예수님을 다 상징하는 겁니다. 아까 그 막대기 마른 막대기에서 이런 모든 일들이 있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 아론이 지금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제사장 대신은 예수님을 다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 가지가 이제 증거계 앞에 혹은 증거계 안에 이렇게 있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경고도 되면서 그러나 그런 일들 가운데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볼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이렇게 해주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12절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12절 보면은 우리가 이제 다 죽게 되었다. 이제 드디어 완전히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어떤 신앙 고백하는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그 광야에서 그들이 앞전에 또 우리 그 정탐꾼들 그 얘기를 할때 보면은 이 고라에 지금 반역이 있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갈줄 알았는데 못 간다 그러니까는 이제 또 그들이 속상해서 이렇게 이런 일들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금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주변에서 다 보여주시는데도 이 백성들이 또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 고라나 이 족장들 죽은 거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아직도 좀 동정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이 아론의 쌍난지팡이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확정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이제 이들이 인정하고 아 우리 광야에서 우리가 살다가 아 이제 죽어야 되는구나 그거를 인정하는 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광야에서 그들이 그 불순종함으로 죽게 되지만 예. 거기서 회개하고 준비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론의 쌍난지팡이처럼 이제 부활의 소망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12절, 1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그 자기들이 광야에서 죽어야만 되고 온전히 회개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일들이었다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이것을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좀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교훈과 적용을 좀 이제 보시겠는데. 네, 두 가지를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은, 이 구약의 모든 것이 누구를 표상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제가 이제 만나와 돌비와 예, 쌍난지팡이 요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지금 모세하고 아론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암, 아론, 모세 요세 사람 자체의 그 삶의 어떤 역할이 누구를 또다 나타내냐면은 예수님의 삼중 직분을 나타내요. 예수님이 선지자 되시고 그다음에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예, 요 삼중 직분을 다 표상하는 인물이고요. 근데 또 여기에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좀더 강조를 하는가 하면은 제가 아까 모세는 그 지성소에 마음대로 드나든다는 거 기억하시라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민족들 지금 할 때. 예, 이 아론 제사장이나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갔습니다. 대속죄일날. 그런데 모세는 수시로 들어갔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길을 두 가지로 보여주시는데 제가 멜기세덱 반차라고 얘기하는 거를 좀잘 이해를 하시면 이게 좋은데 이 지금 제사장 직분이 이제 레위 지파에서 아론 계통으로만 쭉 이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각 집집마다 다 제사장을 할수 있었다고요, 장자들이. 예. 그런데 그렇게 집집마다 제사장을 할수 있는 이유는 멜기세덱 반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 반차는 제일 원조고요. 이 레위 반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있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게 되는 반차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 반차라고 하는 거는 전 인류를 위한
이 반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이해가 되면 좋겠는데, 그러면요, 멜기세덱 반차와 그냥 이제 아론의 그 레이 반차의 제사장직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멜기세덱 반차는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해서 왕과 제사장 두 가지 직분을 다 하게 되는 것을 멜기세덱 반차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레이 반차에서는 제사장 직분만 합니다. 왕의 직분은 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모세가와 아론이 있게 되는데, 이 모세는 왕, 뭔가 통치하고,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을 하면 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또 아론에게 이렇게 하게 되는 이런 구조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 이렇게 해서 왕과 제사장, 요두 직분을 같이 보여준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이제 아론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확실하게 알고 믿고 그것을 따르는 요 자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굉장한 큰 교훈이 있고 많은 표상들이 있지만, 이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제 새해 들어서 히브리서를 과정 공부를 다 배우게 되실 텐데, 과저 히브리서에 계속 말씀 나오는 것이 더 나은, 더 좋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아론보다, 지금 이 아론도 하나님께서 굉장한 위엄을 거기에 권위를 부여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다 순종하도록 하는데, 이 아론의 제사장직보다 더 위대하고 더 온전하고 더 완전한 그 제사장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히브리서에서는 아론보다 더 좋은 대제사장이신 참그 아론이 표상으로 보여줬던 것의 그러니까 원형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의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 반차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 멜기세덱 반차에 의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예, 유다 지파인데, 예수님은 왕도 되시고, 그러니까 우리 인류를 통치하는 왕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하시는 두 가지를 같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멜기세덱 반차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이 되셨으니까, 여기 지금 이 민수기서의 또 구약을 우리가 보면은,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이면은 그 자손들이 계속 이제 뭐가 되는 거였어요? 제사장이 되는 거죠.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대제사장 밑에 제사장들이 있어서 계속 성소의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이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되셨으면은 이제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제사장이 또 있어야지 이 구속사를 같이 할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속사에서 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고 이제 제사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다 제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는 여러 번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한 말씀만 오늘 할게요. 4장 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거 우리 말씀 많이 듣고 잘 아시는 거죠? 여기에 지금 이 바울이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라고 하는 거냐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가라.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요 표현이 지금 어디냐면은, 영어로는 mercy seat 이렇게 되는데, 아까 지금 아론이 이 쌍난 지팡이를 어디다가 두었어요? 증거계 앞에 거기까지 갔잖아요. 이게 법궤가 있으면은 이제 법을 두는 이제 상자예요, 궤는. 그런데 돌비를 넣고 그 위를 덮었죠. 덮는 뚜껑을 우리 속죄소라고 출애굽기 레위기서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속죄소 위에 또 누가 있냐면은 그루비 둘이 딱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 세키나에 빛이 비치고. 그런데 지금 세키나의 그 영광은 우주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요, 아주아주 아주 축소해서 그 계시는 모습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게 지금 하나님의 보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 은혜의 보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은혜의 보좌라고 하면 지성소 그 법궤 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어디에 갖다 뒀다고요?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계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요. 우리도 지금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여기 하나님의 이 보좌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반드시 다 그렇게 갈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지금 강하게 담대히 들어가라고 강조하면서 이 민수기 17장에서는 어떻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8절에 여기 아까 읽었지만 그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기서 열매 우리 글자로 보면은 그냥 뭐한개 열매 열렸나 이런데 이게 영어로도 보면은 저기 복수입니다. 열매들이 차디 열린 이 모습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팡이라고 여기 지금 원어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마테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막대기 하나 이렇게 딱 있는 이 지팡이가 아니라 그것은 결국 이것이 가지가 쳐가지고요 점점 점점 다 뻗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종족이라는 말 나오죠? 가문. 이 말하고 지팡이라는 말하고 이 히브리어는 똑같이 나와요.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 이제 헷갈리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해놓은 것뿐인데 그럼 결국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신데, 그냥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시는 것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이유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그 다음에 부활하실 때는 어떠한 존재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부활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부활하시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맏아들, 맏형님, 뭐 우리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또 뭐냐면은, 우리가 그다한 형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그런데 죽으시고 나서는 뭐가 되셨다고요? 맏아들이 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동생이 되는 거죠. 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히브리서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살구 열매가 많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이렇게 수많은 이 구원받는 자들을 같이 표상하는 것이고 지금 이게 아론의 지팡이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이니까 제가 이제 그 열매를 더 직접적으로 이 제사장으로 저는 다 표현을 좀 하고 싶고 오늘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다 제사장이 되어서 어디에까지 담대히 들어가라고요? 여기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갈지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쉬은 자 멀시시트 여기까지 들어가면은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 오른편에 같이 앉혀주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17장을 우리가 보실 때에 여러분들 생각하실 것은 어떤 이 절대 그 질서가 있는 것,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당연히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에 그 질서가 있고 각자의 그 위치가 있다고 하는 것. 사단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은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제 멸망에 이제 지금 처하게 되어 있는 모습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치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위치를 잘 지키는데 우리는 어떻게요? 이렇게 이 고라나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교만한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위치를 자 담대히 예수님의 그 은혜로 잘 지키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꼭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그 위치를 잘 제사장이라고 하는 위치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대속죄일 기간에 구속사역 하실 때에 우리가 같이 돕는 그 일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 일이 결국 또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서로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민수기 17장과 이 히브리서의 4장의 이 말씀들 뭐 히브리서 전체라고 봐도 좋고요. 지성소까지 우리가 담대히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지성소의 증거계 앞에 있었듯이 우리 모두가 그 지성소의 앞에 설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가 준비되는 이러한 삶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조금 여기서 더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은 구약의 모든 것들이 다 일단 예수님을 표상을 하는데 우리 지금 히브리서 4장 요 말씀과 더불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그 14장 말씀 있잖아요. 뭐냐면은 14장에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 때 이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요것도요. 오늘 이제 우리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만나와 돌비랑 같이 연결을 하신다면은요, 이게 지팡이를 통해서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이렇게 지시해주고 인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길이요 할 때에 그 지팡이랑 연결을 좀 하시고 진리요 할 때에 이게 그 돌비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 같이 연결을 하시고 생명이다. 우리가 뭔가 먹으면서 또 생명을 유지하잖아요. 생명의 떡 대신 만나 대신 우리 예수님. 그래서 여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렇게 예수님이 요 세 가지 표현을 요렇게 하신 것도요. 여기 돌비와 만나와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같이 연결되는 거라는 것 여러분들이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또 많은 또 깨달음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민수기 17장의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벌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꼭 기억하시고 우리 계시록을 보실 때에도 일곱 나팔 재앙과 일곱 대접 재앙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꼭 보시면서 오늘 우리들은 또 불순종하는 이런 길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또 맛보면서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